지금부터 예약받고 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사랑해주세요. 네, 아유, 아까 수육이랑 김치 싸 드시던 거 아, 이엠 절임 배추도 좋지만 장터에 가셔도 그만큼 좋은 배추들이 많이 있지 생각나네요.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엔 장터로 가봅니다. 김종아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남해의 푸르른 매력을 제대로 느끼려면요, 이 시장에 가면 됩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느끼고 오감 만족되는 시장 함께 가보시죠. 아직 아직구나. 곧 항구를 떠나게 될 초와 유람선인데요. 저도 탑니다. 떨어지 네? 마세요. 네. 입장 거부당했어요. 가라. 입장 거부당하고 오버시장 가면 된다 이거. 가라. 배는 없어도 됩니다. 비행기도 없어도 돼요. 튼튼한 두 다리만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터에 오늘도 신나게 출발합니다. 가시죠. 청정해역 한류수도의 중심 경남 사천의 삼천포 중앙시장은요, 삼천포 앞바다에 잡아올린 싱싱한 수산물은 물론이고요, 다양한 품목의 질 좋은 상품들과 상인들의 푸짐한 인심이 있는 정겨운 전통시장인데요. 시장 명물도 당연히 구석구석 많이 있습니다. 유난히 깨끗해 보이네요. 네? 잘 보셨어요.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건 바로 이건데요. 야, 뭐예요? 오! 일본어입니다. 최고의! 어디서 오셨어요? 예? 어디서 오셨어? 어디서? 독보디. 독보카라. 예? 예? 일본데스. 시장 구경하러 일본부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맛있어, 이빨? 정말 맛있어요. 한꺼번에 오이시. 여기 한국에 와서 지금 버거스 시장에서 먹어봤어요. 예. 어디서 먹어봤어요? 아찌. 갈색나베. 오이시다고. 아찌 기만. 당연하시다. 이쪽으로 가가지고. 아찌. 예. 근데 누가 누구를 안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본 관광객 안내를 받아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이 집인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물탕 속에 돈문어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국물 맛이 더 깊고 진하더라고요. 뭐야, 우리가 떼어놓으니까 돈문어는 떨어지도 않은데. 이거 돈문어예요, 이게? 예. 아니, 지금 살아있는 게 지금. 손좀 보세요. 안 떨어져요, 양푼에서. 저걸 통으로요? 통으로? 아니, 저거를 식탁 위에서 바로 넣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바로 아빠한테 잡은 겁니다. 이거 진짜. 이게 힘이 얼마나 센지요?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먹어요? 예. 집게도 잡고 안 놓아주는데, 먹는데 힘들었습니다. 아니, 넣어야 맛을 볼 텐데, 저거. 색깔이. 정말 실하죠? 근데 문어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그니까요, 문어 문어 말하죠.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어한테 미안하지만 정말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제대로 보셨어요. 조금이나 딴 데 봐도 맛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아침 새벽에 잡아가지고 그냥 가고 움직이더라고요. 새벽 5시 삼천포 앞바다로 향하는 돌문어잡이 어선입니다. 지금 삼천포항에서 2시간 정도 나가면요, 기분 좋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데요. 요즘이 한창 제철인 이 돌문어 액수를 싱싱합니다. 보세요. 날렵한 거 보세요. 네? 탈출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살면서 육질이 쫀득쫀득하고 육질이 아주 단단해. 그러면서 담백해. 제일 맛있을 때. 꽃게, 가리비, 새우, 백합 등 푸짐한 해산물은 기본이고요. 여기에다가 각종 채소와 함께 해물탕의 주연 돌문어까지 들어가면 삼천포 명물 돌문어 해물탕이 완성됩니다. 자기가 어찌나 싫어하던지. 바삭하니 막 기똥 찹니다. 씹으면 식감이 정말 탱탱하면서 온몸으로 맛있는데. 돌문어 맛이 막 입에서 돌아 막 돌면서 밑에서 막 올라온다. 삼천포 해물탕 드시러 오세요. 다리가 다 없어졌어. 오, 이거 뭐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한번 잡숴봐요. 통째로. 통째로? 네. 국물을 먹어봤는데 이 맛이 정말 시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탕이에요? 아니, 이게 어묵탕이에요? 어묵탕? 네, 해물 어묵탕. 그래서 오늘 꼭지였는데요. 다들 아시죠? 이곳엔 꼭대랑 홍합을 넣어가지고 국물을 내는데요. 어묵이 아니라 거의 해물탕 수준이에요, 이게. 아니, 이게 길에 파는 어묵이라고요?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집게로 씹어서, 야, 홍합이 요긴하게 쓰이네, 이게. 어묵과 함께 끓인 홍합 맛이 정말 달달하면서 꽃게하고 이게 홍합까지 들어오면 이거 한 접시에 얼마예요?